오늘은 정력과 혈관 건강에 좋은 피라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라칸타는 장미과 식물로 부리가시 및 피라칸사스라 부릅니다.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으면 멋진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최근 정원수나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열매 모양이 마치 마가목과 흡사하고 붉게 익은 열매는 봄까지 가지에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약용가치가 우수해 적양자라는 한약명을 쓰며 단맛과 신맛이 무척 강한 편입니다. 성미는 평안성질로 간과 방광 신장에 작용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에서 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적체를 없앨 때 이용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투명하니 맑게 하고 지혈 효과가 있어 피고름이 섞인 대변과 치질을 잘 먹게 해줍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는 사과산과 당류가 풍부하다고 하며 다른 식물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폴리페놀은 인체 내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해독과 소염작용 강장, 발기력 감퇴, 위장염, 피부질환 등에 고루 적용됩니다. 전에 한 번씩 소개한 산딸나무와 가막살나무 찔레 열매에도 많이 들어있고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보다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그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몸 전체에 생기를 돌게 하여 성욕을 왕성하게 증가시켜 주게 됩니다. 40-50대 남성들은 고환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생산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서 전립선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누구든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립선 질환을 피라칸타 열매로 보완할 수 있고 허약한 몸을 다스리며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 자양강장제로 널리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정력 및 부족한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 피라칸타를 줄곧 이용했다고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성불감증과 호르몬 분비저하, 방광염, 요실금 등의 갱년기 증상에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최근 학술 논문 실험에서는 피라칸타 추출이 총 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세포 자살 지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항산화 및 항아포토시스, 즉 죽은 세포가 식세포에 의해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어 처녀생식 배아의 시험관 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피라칸타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뇌세포 활성화로 두뇌 활동을 증진시켜 치매와 기억력 감퇴 및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보고에 따르면 76세 남성에게 폴리페놀 성분을 일주일 동안 복용시켜서 뇌 단층 촬영을 하여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섭취 전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가 9%가량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 탄력성과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44명에게 18주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혈압이 20%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칸타를 비롯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한 식물일수록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건강에 이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피라칸타 열매를 햇볕에 건조시켜서 5g 정도의 대추 몇 개 넣고 물에 푹 달여 마시면 몸에서 정체되어 있는 혈관 질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열매를 갈아서 먹으면 변비를 없애고 체지방 감소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와 피부염증 등의 다양한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한 천연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피라칸타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열매는 10월부터 1월까지 햇볕에 건조시켜 쓰시면 됩니다. 담금주를 만들 경우에는 열매를 깨끗이 씻은 후 3-4일 정도 건조시켜 담그면 좋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고 건조법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래기는 최대 36에서 40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며 가지는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라칸타 열매는 유리병에 열매를 넣은 다음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고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피라칸타는 성질이 평해서 하루 30개 이상을 그냥 씹어 먹어도 별탈이 없을 정도로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하루 적정량을 유지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